안녕하세요. 카젬TV의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르노 삼성차의 QM6 GDE RE 트림입니다. 나온 지는 몇 년 됐죠? 한 3년? 4년 정도 됐나? 그 정도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길에서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 신차는 전혀 아니죠. QM6는 크기로 놓고 본다고 하면은 현대 투싼과 산타페의 중간에 위치해서 투싼보다는 크고 산타페보다는 좀 작은 그런 차체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QM6도 SM6와 마찬가지로 르노삼성 마크 엠블렘을 중심으로 해서 쭉 수평으로 뻗은 그릴과 니은자 거꾸로 니은 것 같이 연출한 데이라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주목도가 있는 디자인이죠. 그리고 저 보닛에 들어간 선들도 참 멋스러운 요소로 운전석에 앉아서 볼 적에도 글래머러스하게 느껴지는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헤드램프에서 봤었던 그런 주목도는 테일램프에도 이어지는데요. 가운데 르노삼성 마크까지 쭉 파놓은 테일램프, 저 주간주행등이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차가 좀 더 넓어 보이고요. 그런 안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SM6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렇게 머플러 같은 디자인 요소를 양쪽에 듀얼로 심어놓긴 했습니다만 진짜 머플러는 요 밑에 보이시죠? 달려 있습니다. QM6 인테리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테리어는 얼마 전에 보여드렸었던 SM6와 상당히 흡사한 인테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가운데 이제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계기판은 가운데는 이제 디지털 방식의 계기판이 자리 잡고 있어서 시동을 걸어보면 이런 세레모니와 함께 양옆에는 왼쪽에는 수온계, 오른쪽에는 주유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디스플레이는 정보가 스포크에 있는 버튼으로, 스티어링을 스포크에 있는 버튼으로 바꿔요. 요걸로 바꾸면, 근데 SM6와는 다르게 근데 멀티센스가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요걸 누르면 저 위에 음표 있는 데가 바뀝니다. 콤파스고 지금 오디오 음소거를 해놔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밑에는 트렁크와 운전석 도어가 열렸다는 거고요. 주행 가는 거리 이 표시는 올리고 내리고 있죠. 이걸로 조절합니다.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가 표시가 되고, 내려보면 순간 연비, 평균 연비, 총 주행 거리, 공기압, 운전 피로도 이런 것들이 뜹니다. 그리고 요 나뭇잎은 얼마나 연비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저 나뭇잎이 맺히는 것 여러 번 보셨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기어 단수. 단수는 지금 PR&D가 이렇게 전자식으로 뜨는데, 근데 얘는 무단 변속기가 들어갔거든요. 그걸 이제 임의로 좀 쪼개놓은 것 같은 효과는 주는데, 효과만 줄 뿐이지 운전할 적에 느껴지는 주행 질감은 그냥 CVT예요. 지금 이제 M1이 들어갔죠. 요거에 따라서 이제 M6까지 매뉴얼 6단까지 표시가 됩니다. 요 버튼은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 비활성화를 정하는 버튼이고요. SM6와 마찬가지로 기어노브 뒤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같이 놓여 있습니다. 얘는 크루즈 컨트롤, 얘는 스피드 리미터예요. 그래서 작동하면은 계기판에 뜹니다. 크루즈 컨트롤, 스피드 리미터. 이쪽 디스플레이는 세로형인데 온오프를 눌러서 아예 꺼버릴 수도 있고, 끄면 이렇게 시계가, 아날로그 시계가 나오고요. 켜면 이제 지도하고 라디오가 지금 나오는데 음소거를 할게요. 그리고 메뉴에서 보시면 내비게이션, 멀티미디어, 전화 이렇게 나오죠. 메뉴 구성은 SM6와 비슷한데 멀티센스가 빠져서 차량에 들어가도 어떤 앰비언트 라이트나 주행 보조 시스템, 주차 보조 시스템, 그리고 트립 컴퓨터나 에어케어만 볼 수가 있습니다. 에어케어는 뭐 이오나이저라든지 아니면은 에어 퀄리티는, 예, 자동차를 치는 이제 에어컨 켰다가 끄면은 습기가 남아있어서 꿉꿉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걸 이제 자동으로 말려주는 겁니다. 주차 보조 시스템은 장애물 감지, 후방 카메라,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은 평행, 직각, 사선 주차까지 모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 버튼은 여기 있죠. 이 밑에 P 버튼 눌러보면 방향 지시 등으로 버튼을 길게 누르면 하는데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드라이빙 에코는 그냥 운전자가 얼마나 좀 에코 운전을 하느냐예요. 지금 제가 굉장히 연비 운전을 해서 양호하네요. 77점. 이런 거는 이제 가속 효율이라든지 예측 운전 이런 정보들이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얘는 앰비언트 라이트를 SM6와 마찬가지로 다섯 가지로 정할 수가 있고요. 라이브링크는 핫스팟 연결하는 거고, 전화 멀티미디어는 이제 뭐 라디오 DMB, 비디오 설정, 사진은 USB에 있는 것 보는 거고요. 음악은 소스를 어떻게 할지 정하는 거고요.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수납 공간이 있고 씨가 잭이 하나 더 있고요. 뒤쪽에 공간에서 기어 노브가 이렇게 있고, 컵홀더가 재밌는데 네 개예요. 그래서 큰 거 두 개, 깊이도 다 다릅니다. 어떤 별도 지지대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버튼이 있는데 이건 냉장입니다. 키면 이제 에어컨 켰을 경우에 찬바람이 나서 좀 더 차가운 상태를 유지를 해주죠. 닫으면 뭐 그냥 두는 거고. 센터 암레스트 밑에 이제 공간이 있는데 공간 깊이는 좀 있습니다만 크진 않고 USB 포트가 두 개가 있고요. 암레스트는 확장이 돼요. 앞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고, 그리고 글러브 박스는 QM3에서 봤던 것처럼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거를 담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스티어링 휠 열선하고 또 트렁크 여는 개폐 버튼이 있고요. 이쪽에 엔진 보닛과 주유구 여는 레버가 있습니다. 선루프는 지금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서 지금 열어봤는데 중간에 바가 두꺼워요. 그래서 그래도 거주성에 도움이 되는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QM6 트렁크를 보여드리겠는데요. 트렁크에는 이지 트렁크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키를 소지하고 있으면, 그 전에 QM6 키도 SM6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카드 형태의 키가 들어가 있고요. 무게도 가벼워서 주머니에 넣어놨을 적에 그렇게 처지지도 않습니다. 키를 소지한 채로 발을 트렁크 밑으로 차면 삑삑삑 거리면서 열리는데요. 지금 제가 짐을 실어놨는데 요거를 한번 빼고서 공간도 보여드릴게요. 네, QM6 트렁크입니다. 지금 보여드렸었던 짐을 다 이렇게 바닥에 지금 빼놨고요. 빼면 이렇게나 많이 나오고, 빼고서 또 앞 시트를 지금 접어봤어요. 지금 오른쪽에는 카시트가 장착되어 있어가지고 접진 못했고, 접으면 이렇게 상당히 큰 공간이 나오죠. 그리고 바닥에도 별도의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빼면 바닥을 한 단 더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씨가 잭이 자리 잡고 있으며 또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반대쪽엔 근데 씨가 잭은 없어요. 그리고 저쪽에는 턱이 좀 져 있긴 한데, 그래서 뭐 풀플랫은 아닙니다만 물건을 그래서 실을 적이 좀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2열에 집사람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2열 승차감이 꽤 괜찮다고 하네요. 그리고 옆에서 볼 때는 트렁크 해치도 이렇게 높게 열립니다. 물론 높이 조절도 가능하고요. 또 재밌는 거는 2열 도어가 거의 90도에 가깝게 열려요. 그래서 승차할 적에 특히나 SUV라서 여성들이 탈 적에 편히 타고 내리는데 문이 넓게 열려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도움을 받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QM6 2열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2열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무릎 공간도 보시면은 주먹이 하나 두 개 이상 들어갈 공간이 나오고요. 지금 제가 맨발이긴 합니다만 발을 넣었을 경우에 발등까지 들어가는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도어가 열리는 게 거의 90도에 가깝게 열려서 이 부분도 상당히 승차 하차할 적에 도움을 받을 부분이고, 닫았을 경우엔 이 윈도우는 요만큼까지 밖에 안 내려가요. 지금 이 도어 형태 때문에 거의 내려가는 게 이 정도에서 걸리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커터글라스는 뚫렸는데 얘는 그리고 리클라이닝은 안 됩니다. 2열은 리클라이닝이 안 되고 커터글라스는 뒤에 뚫렸는데 거의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 헤드레스트하고 이 C필러가 많이 붙어 있어서 내다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 여기에는 USB 포트 두 개하고 씨가 잭이 뚫려 있고 송풍구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온도 조절은 별도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센터 암레스트에는 컵홀더가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세 개인데 뭐 두 개는 제대로 된 거고 요 가운데는 깡통을 놓을 수 있는 그 정도 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별도의 어떤 지지하는 날개는 없어요. 시야는 상당히 좋아요. 앞보다 2열이 좀 더 높아서 이런 부분에서도 꽤 좋은 시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해서 열선도 들어가 있어요. 열선 조작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특이하죠? 요건 근데 SM6 보여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요 바가 두꺼운 건 세게, 얇은 건 약하게입니다.
2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QM6 GD 시승을 해보겠는데요. 정차 시 시동을 걸어보면 상당히 조용하죠. 가솔린 모델답게. 2리터 자연흡기 엔진이고 144마력에 20.4kg 포스미터의 최대 토크를 냅니다. 맞물림 변속기는 무덤 변속기고요. 주행을 좀 해보니까 참 패밀리 SUV다운 그런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적재 공간이라든지 아니면은 편의 사양들이 가족과 함께 여행하기에 좋게끔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공간이 넓어서 거주성이 좋은 게 QM6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이 계기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조작하면서 운전하면서도 보여드리겠지만 계기판의 디자인을 운전자 취향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디스플레이 1로 해놨거든요. 2로 바꾸면 이렇게 빨갛게 하면서 RPM과 속도계가 디지털 방식으로 나오고요. 스타일 3으로 하면은 RPM 게이지가 사라져요. 속도하고 에코 그래프만 나옵니다. 그리고 스타일 4는 속도계만 나와요. RPM이 사라져요. 그래서 운전자 취향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RPM을 아예 사라지게 하는 것도 참 이 차가 스포티한 세팅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어떤 운전 연비 지향적인 SUV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변속기를 매뉴얼로 두면은 여기 이제 매뉴얼 M6, M7까지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CVT를 어떤 사용자에게 조금이나마 어떤 시각적으로나마 그 일반 자동 변속기와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임의로 보시면은 약간 그래도 그 RPM을 고RPM으로 올리면서 더 큰 힘을 끌어내려고 하는 게 느껴지죠. 요즘 CVT들은 명민한 무단 변속기임에도 일반 자동 변속기처럼 매끄럽게 연결되는 것을 연출을 해내는데 이 CVT는 매끄럽긴 한데 가끔 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CVT처럼 지금 RPM 게이지는 올라가는데 속도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서스펜션 느낌은 지금 이제 요철 구간을 조금씩 지났는데 그래도 이런 진동 같은 게 진동과 소음이 꽤 실내로 들어오는 편입니다. 지금 보면은 얘가 235 55R 19인치 휠타이어를 신고 있는데 그런 좀 커다란 휠타이어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볼 적에는 차체 사이즈가 있어서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어디까지나 그런 좀 큰 19인치 휠에서 느껴지는 그런 통통거리는 느낌은 내부로 잘 들어오는 편입니다. 이 옆에 유리는 지금 만져보면은 일반 유리예요. 홋겹 유리예요. 그래서 약간 두께감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어떤 풍절음이라든지 이런 노면 소음은 일정 부분은 들어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음 얘기를 좀 더 해드리자면 QM6는 썩 조용한 차는 아닌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SM6보다는 아무래도 더 있습니다. 그리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진동은 아무래도 SUV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롤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SM6에 비해서는 더 있지만 물론 그 두 개를 세단과 SUV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SUV의 기준을 가지고 잣대로 들여다보면 QM6를 갖고 있는 운동 성능적인 부분은 하체적인 부분은 그래도 좀 안정적인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느꼈었던 그런 QM5보다는 훨씬 노면에서 그 바운싱이라든지 아니면 롤링 같은 부분은 잘 잡았고요. 더 개선이 됐고 QM6의 최고 장점은 이런 거주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실내 공간이 거주성과 실내 약간 좀 고급스러운 질감, 깔끔한 인테리어가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뒤에 트렁크 공간도 꽤 큰 공간을 갖고 있고 2열 시트는 리클라이닝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성인 3명이 앉기에 충분한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이런 클러스터도 시인성은 상당히 좋고요. 보여주는 정보도 굉장히 간단하고 하지만 필요한 정보는 상당히 잘 눈에 들어오게끔 한 모습입니다. 제동 성능은 약간 2차 성능에 어울리게끔 뭐 부족하지도 아주 넘치지도 않는 그런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콱콱 올라오는 그런 가벼운 담력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뭐 한 0.5cm 정도 밟고 나서부터 좀 쓱 올라오는 느낌인데 나무랄 땐 없습니다. 고속 안정성은 준수한 편입니다. 속도를 올려가면 이제 고속 영역에서도 차체가 불안한 거동을 보이는 그런 건 상당히 잘 다스렸고요. 하지만 지금 제 목소리 떨림도 느껴지시겠지만 이런 좀 진동이나 소음적인 부분은 꽤 들어오네요. 이 부분이 QM6에서 가장 좀 신경 쓰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속에서 달릴 적에는 그냥 노면에서 느껴지는 그런 진동적인 그런 것만 신경이 쓰였는데 속도를 올려가면 이제 바깥의 풍절음이라든지 아니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비례해서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지금 이제 운전석에서도 이 정도니까 2열에서나 아니면 이제 그 자리별로 느껴지는 소음은 다소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상으로 QM6 시승기는 정리를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